안녕하세요, 몰카입니다. 오랜만에 캡콤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캡콤 필드는 다양한 실내 CQB와 야외 시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에어소프트 게임 필드입니다. 덕분에 긴장감 있는 게임 영상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 메인 스나이퍼 라이플인 튜닝된 바텐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외부에 순정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물건이며 투자한 만큼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조 무기는 도쿄 마루이 마크 23 소콘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캡콤 필드는 야외에서 적용만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언패물 사이에 껴서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원필 아이고 이쪽에 학원 다 나. 앞에 앞에 바로 앞에. 좀비 겁나하네. 좀비 겁나하네. 저 양반. 전사. 그냥. 저 NPC. 그래. 이거 무적 NPC다. 자, 5, 4, 3, 2, 1. 走走走走 이번에도 언패물 뒤에 포복 후 숨어서 몰려오는 적을 제거합니다. 적들이 어느 정도 처리되어 앞으로 전진합니다. 헷! 이번에는 중앙에 있는 작은 창고로 뛰어갑니다. 드럼토 파이팅. 야외에서는 피격당할 확률이 높으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쏘리 헤드샷 쏘리. 언패물자 한 명 있어. 이쪽 언패물자 한 명. 차 뒤에 한 명 숨어 있는 거 다 잘 안 보여요. 길목 쪽 적을 어느 정도 처리하였으니 팀원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안에 후방에서 온 적에 의해 전사하였습니다. 아, 적들이 러시하여 시작 지점 주변에서 농사합니다. 그렇게 만나면 안 돼. 그냥 짧아. 오케이, 또 다운. 이번에는 저희 팀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러쉬 하던 적을 어느 정도 처리하였으니 팀원들과 함께 전진합니다. 어디 내가 무장할게. 너가 제가 선두에 나가고 이글린이 제 후방을 보면서 섹터를 수색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라운드가 이렇게 끝났으며 마지막 적을 이글린이 잡으면서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물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